미래세대우 플랫폼 V 발행회사 이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발행회사인 경우 로그인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에 서비스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확인 및 동의해 주신 후 서비스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무 담당자 정보와 같은 필수 입력값을 모두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나의 부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주주총회를 새롭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주주총회 기준일, 기수, 일식, 장소 등 필수 입력값을 모두 입력하신 후 이사회 결의문,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자위임을 하실 경우 대리인까지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부를 희망하시는 기업이 있을 경우 기부 이벤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벤트란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소액주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부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네이버 해피빈에 기부 의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플랫폼 V에서는 소액주주들에게 기부 관련 메시지를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정보 등록이 끝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안건 등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안건별로 순서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감사위원 선임 등의 내용이 있고 그 외 내용은 기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건 등록이 끝난 회사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 업로드 시 주의사항으로는 총 발행 주식수 입력과 주주명부 파일의 주식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명의계서 대행기간을 선택하신 후 준비하신 주주명부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주주명부 업로드가 완료된 회사는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의결권 행사 제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결권 행사 제한 등록으로 우선주, 자기주식, 상호 보유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먼저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신 후 하단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주주나 법인 주주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주주명부상 보유 주식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 주식수 항목에 제한 주식수를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행사 가능 주식수가 계산이 되고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하신 후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안건별로 행사 가능 주식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의 건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수를 볼 수 있고 감사위원 선임의 건의 경우 의결권 제한 주식수를 볼 수 있어 최종 행사 가능 주식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투표권자 명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투표권자가 설정이 완료되었고 명부 파행 다운로드하시면 전체 주주명부와 전자투표권자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관 및 자산운용사 등 여러 건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세 보기를 통해 투표권자를 확인해 주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표권자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명부 파일의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검증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단계로 안건 리스트와 집합 투자 재산 등에 대한 동의 절차, 확인 및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주주총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승인 대기 중 상태로 변경이 되고 미래세대우 플랫폼 부의 관리자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지정하신 일자에 전자투표가 오픈됩니다. 지금까지 미래세대우 플랫폼 부의 발행회사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